자, 이 시간에는 2018년도 국가직 9급 영역학 기출문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문제는 작년 2017년에 비해서 분명히 이제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당연하겠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근데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또, 어려워도 이제 맨날 보는 문제들이니까, 제 원래 모의고사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렇게, 심하게 좀, 물론 이제, 이번 시험은 좀, 중국뿐 아니고, 제가 알기로, 국어, 국사, 영어까지 어려워, 국어, 국사, 영어, 필수 과목까지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게, 작년도 국가직 커트가 아마 82점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그냥 대폭, 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는 대부분 다 시험 끝나고 전화도 받고 또 게시판 글도 이렇게 보는데, 제 홈페이지죠. 예. 근데, 다 어려웠다, 아주 어려웠다는데, 이제 나 개중에 또, 잘하는 친구들이야 그냥 고득점 약간 85점 90점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는 개인차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 여러분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하나 알아둘 것은 객관식이라는 거 특히 공무원 토목직 시험에서 그때 알다시피 토목직이 커튼이 가장 낮죠 낮은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가 그만큼 어렵게 출제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력만 있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실력하고 그다음에 합격 전략이죠, 전략. 그러니까 전략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것들이 이제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자면 내가 역학 잘한다. 또 국사를 잘한다. 국어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런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이제 전략 과목으로 삼습니다. 삼는데, 그런데 이번처럼 뭐다. 이게 전체 토머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섯 개 과목이 다 어렵게 나와버리면은 이제 멘붕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것까지도 사실은 준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기술고시 1차 준비를 할 때, 시나리오 1, 2, 3 해가지고, 저도 전략하면 있죠, 진짜. 어느 거 먼저 풀고 쭉 있으면 됐고, 만약에 내가, 전략감으로 삼았던 과목이, 만약에, 어렵게 나왔다. 그럼 또 이제 시나리오 2 해가지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사전에 이제 미리 각본 짜가지고 들어가죠. 이제 시험 시작 전에 한 1번 정도로 이렇게 과목별로 난이도 좀 보죠. 보가지고 이제 시나리오 몇 번이다.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과목별로 시간 안배. 그러니까 과목당 시간을 갖다 탁탁 책정해야 됩니다. 딱 정해놓고서 그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맞춰놓고, 이제, 그 시간 오버되면 뭐다? 그냥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안전한 시간대를 만들어 놓고, 여유 시간 가지고, 가락 놓을 과목이 있느냐, 없느냐, 를 가지고, 이제, 가장 또, 재안배할 때, 여유 시간을 재안배할 때, 과락의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 있으면 뭐다? 그 과목에다가,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일단, 맨가름 맨하고, 이제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실력 있으면 뭐다, 합격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은 거고, 그러나, 그것이, 전략이 잘못됐을 때는 뭐다, 자기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없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실력만 좋다 해가지고, 통과되는 시험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 좀 유연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년도에 국가직 9급 영유역학 문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해설로 바로 가겠습니다. 1번에서 문제는 이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1번이고 요거는 우리가 기본서에 이때 기본서에 이때 응용역학 기본서입니다. 139페이지에
문제 30번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정답도 똑같습니다. 정답도 똑같습니다. 이거 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예. 가고 예. 자, 또 이런 문제들은 뭐 이때 뭐이 경우에 이제 이때 뭐 과외자 표가 이제 저뭐어그요 내용들이죠. 주로 이제 많이 다뤄주는 것이 이제 그 패턴적이죠. 주로 제가 뭐 도심 뭐 하는가 이런 거 많이 다뤄줍니다. 주로 이제 그뭐 이건 또 전통적인 문제라 가지고 이제 네 어쨌든 요 이건 뭐 그냥 원래 이제 정사각형 단면인데 인데 뭐 이때 4분의 1번으로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잘라내니까 뭐 이제 단면이 이만큼 이렇게 남아 있겠죠. 남아 있고 예 그래서 뭐 요놈에 대한 뭐 도심의 위치가 예 X축으로부터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이건 뭐 Y축으로부터든지 뭐 여기에 정사각형에다가 4번 1번으로 물었다 했기 때문에 뭐이 경우에 Y축이 뭐두 도심의 좌표를 갖겠죠. 예, 어차피 정사각형이고 4번 1번으로 잘라냈기 때문에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와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 주제 모의고사 제가 많이 다루죠. 도심 위치가 하는 문제 도형을 잘라냈을 때뭐 그렇게 다루는 문제들입니다. 예, 실제로 뭐 모의고사 뭐 응시하는 학생들 다 알죠. 예. 자, 이거는 그냥 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때 뭐요 도심의 치다라고 하면서 뭐다 이때 이럴 때 그냥 발령 정리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시를 쓰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예. 원래 이제 바로 들어간 타입인데 제가 이때 스몰이 뭐 임의 도형의 단면적의 대수합에 대한 각그 도형들의 단면 1차 모멘트의 대수합이다라고 하는 것. 요게 이제 뭐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 뭐 기본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요것도 이거는 뭐다 이제 합력이다라고 함정 그냥 뭐 우리가 발령정리죠. 예. 요게 요렇게 넣으면 합력 곱하기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실 때마다 합력에 대한 모멘트는 자 이때 요것도 뭐다. 각 힘이죠. 예. 그다음에 그래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이때 각 힘이죠. 각 힘에 대한 모멘트의 대수합 같다. 이러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식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냥 예, 발현음 정리를 적용한 것과 같다. 뭐 이런 거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그냥 여기에다가 바로 내가 대입해서 구할 줄 알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발현음 정리는 뭐죠? 발현음 정리는 예, 합력의 위치를 관한 문제죠. 이거는 뭐가 또 도심 위치에 관한 문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뭐,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 간다면, 이때, 자, 원래 단면적이죠.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 써머리 하는 기호 아시죠? 대수합, 플러스 마이너스 대수합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도형의 대수합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했을 때, 뭐, 원래, 한 변이 뭐다? 한 변이 R이 뭐다? R인 정사각형 단면의 면적, 뭐, R 주고, R 곱하기 R 주고, 예. 이제 잘라냈으니까 뭐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그림에는 뭐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4분, 이게 원인데 뭐다? 이것만큼이니까 4분의 1 원이죠. 따라서, 원의 단면적 파이 R 제곱에다가, 예, 반전이 현재 R이니까 4분의 1 하면 되겠죠. 따라서, 저 4분의 1의 뭐다? 원의 단면적 4분의 파이 R 제곱입니다. 이게 이제 뭐, 시그마 A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뭐다? 도형에 대한 뭐다? 예, 단면 1차 모멘트에 대한 대수합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뭐 원래 도형에 대한 1차 모멘트에서 얘기 뭐다 이때 뭐 잘라낸 도형이죠. 예, 4분의 파이 알 주에 대해서 뭐다. 자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이 뭐다 이때 예,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이때. 여기 뭐다 각 도형마다 도심 위치 어디로부터 예, 이 문제가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자어그어 그, 뭐죠 이때 X축이죠. 예. 자, X축으로부터의 뭐 거리를 말하기 때문에 뭐다. 그래서 뭐요 원래 정사각형 도심이치죠. 정사각형일 때 뭐다. 이게 뭐 당연히 2분의 R 되겠죠. 그래서 정사각형 단면 도심. 그래서 원음에 대한 뭐다. 단면을 처음에 되니까 예, 2분의 R 되는 거지 뭐. 저 다음에 4분의 1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또 4분의 1 원에 대한 뭐다. 도심이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다면 이때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대략 뭐 이쯤 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3파이분의 4의 R 됩니다. 예. 이걸 갖다가 암기하고 있지 못하면 뭐다. 예. 이 문제에 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3파이분의
4의 R로서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렇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결국 이놈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설했죠. 해설 참고합니다. 참고해서 이제 정리해 보니까 이때 3에다가 4 마이너스 파이에 뭐 2R 됩니까? 예.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겠죠. 예. 자, 이런 문제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문제 2번입니다. 예. 2번의 정답은 뭐다? 이때 이것이 또 4번입니다. 4번이 되고, 예. 이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찾아봅니다. 이거 있습니다. 예. 기본서에, 페이지, 352페이지, 예. 문제 100번입니다. 문제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또 작년에 또 모의고사 했던 문제들이죠. 이때. 자, 원래 이제 이렇게 해서, 켄틀러봉이 이렇게 있는데, 자, 전체 길이가 이제 3L인데, 뭐, L과 EL, 요 점이죠. 요 점에서 하중 Q. 뭐, 기호도 같습니다. Q 해놨습니다. 기호도 같습니다. Q. 이거 뭐, 아무 때나 해도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P, 이것도 기호도 같습니다. 이런, 똑같습니다. 자, 예. 뭐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보면 뭐다 이때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 됐습니다. 자, 이때, C점의 수평면이가 여기 되는 것. 자,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여기에서 요 점이죠. 요 점에서 델타 C가 뭐다, 0이다. 0이 되는, 그러한, Q의, 축하중이 돌을 때, 이때, Q가 이제 얼마 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자, 이거는 그냥 이건 이제 봤을 때 이제 이때, 여기 오타가 있네. 자, 이건 이제 Q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뭐다? 그냥,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변이 일치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이때, 저는 뭐다? 모델링 하는 방법이죠. 자, 이 문제 뜻은 뭐다? 결과적으로 문제 뜻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면은, 네. 보면은, 이렇죠. 자, 여기가 C점입니다. 델타 C가 0이다라는 것은 뭐다? 이때, 예. 자, 결국 뭐다? 고정단이다. 이 뜻이죠. 여기에 Q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 발력이 현재 이렇게 힘피다라는 것을 말하죠. 예, 이런 상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할 때는 뭐다? 할 때는 우리가 그 풀이의 정답에 도달하는 과정 뭐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 뭐다? 여러분들이 등가 구조물이죠. 그래서 이때 등가 구조물로서 이때 구조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이제 이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때 놓고서 뭐 이때는 뭐 이거 L이고 EL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발력 RC 이거 뭐 발력 RC에 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다 발력 현재고 따라서 이게 뭐 이런 이야기죠. 발력 RC는 뭐다? RC는 P와 같다라는 것이죠. 폈고, 예. RC는 또 우리가 이제 뭐 L분의 PA죠. 뭐 이때 전체 길이 L분의 PA죠. 기본식, 예. L의 전체 뭐다? 3L이니까. 저게 P가 Q 되고, 예. A 쪽이 이거 뭐 길이가 L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하는 게 뭐다? 따라서 뭘 Q를 물었습니까? 예. 따라서 뭐 Q는 이때 3P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요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내가 뭐 변이일치 방법이 있는데 변이일치 방법으로 쓰는 것은 뭐다? 그런 저차원적인 문제들이고. 그래서 이때 이제 바로 이렇게 모델링해서 뭐다? 간단하게 뭐 사실 한번 쓰는 거죠. 이렇게 한번 쓰고서 끝내는 것이 이것이 이제 프로페셔널이죠. 예. 프로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진행되기 바라고요. 저도 이거 뭐 이게 또, 자, 남은 친구들은 오타가 있네. 여기 이제 P가 되는 Q를 이렇게 해놓고서. 자, 해설. 예.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3번이죠. 3번은 약간 어려울 문제이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지 못하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곰곰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 그 내용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뭐다. 충분히 알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때 결국 이동화 중이죠. 이동화지 왔을 때마다 영향순도를 구하는데 이때 자 물어본 것이 뭐다 이때 물어본 것이 예. B점에서 뭐다 발생하는 최대 휠 모멘트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뭐다 이때 자 이게 내가 네임보죠. 네임보인데 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것이 2m고, 3m고, 2m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피점이죠. 그래서 요놈에 대해서 뭐 물론 저 뭐 그냥 여러분들이 자기 때 뭐 여기다 그래도 되는데 뭐 그래도 해설이니까 자기 때 MB죠, MB. 자, MB에 대한 뭐다? 영향순도죠. 자, 이동화 중이 지나간다, 여기에. 자, 이렇게 해서 저기 수도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고, 자, 이때. 어쨌든 뭐, 이렇게. 자, 이동화 중이 이렇게 지나, 이동화 중. 이동화 중이 간다. 그때 최대 힘 모멘트가 얼마다. 어느 특정 단면에서, 또는, 특정 단면에서, 최대 전단력이 얼마다. 할 때는 뭐다? 그냥 바로, 그 점에 대한 단면력의 영향순도를 작도하는 것. 따라서 이 경우에 MB에 대한 영향순도죠. 그냥 이렇게 그리고, 자, 요 종거는 얼마다? 요 종거 우리가 YB는 뭐다? 자, L분의, 단순시간이니까 L이 뭐다? 전체가 5m죠? L분의 L분의 AB가 되니까, 예. 따라서 이것이, 6이 되니까 1.2m가 1.2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장했을 때마다 요 종거는 뭐다? 이것은 2m가 될 것이고, 네, 이것은 우리가 3m 되겠죠. 이것이, MB에 대한, 영향순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역시, 이럴 때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다 했대.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최대 하중을 최대 종거에다가 해서, 최대 하중보다 10km가 여기에 지나갑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앞서가지고 이때 3km죠. 예. 3km가 2m 앞섭니다. 그래서 이때 보니까, 예, 3km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보니까 뭐다 이때 이것이 5km가 3m 떨어져 있죠. 여기 2m니까 5km는 뭐다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있으니까 이건 뭐다 MB에는 아직까지 시간 내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를 놓고서 이제 원래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그런 건 안 놓죠. 그러니까 그냥 철칙은 최대 하중을 최대 중거에다가 예 제하시키고 각각 하중 위치에서의 뭐다 종거를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5km는, 시간 내로 진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할 필요 없죠. 따라서, 요놈에 대한 종거입니다. 자, 이거 구할 때 뭐다? 이때, 요 종거를 구할 때, 요 2m가 이제 필요한, 물론 이것까지 해도 되는데 뭐다? 요 2m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자, 5m 갔을 때 2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5m 갔을 때 종거가 2다. 그럼 여기, 이 거리가 현재 뭐다? 3m 여기 뭐다 1m가 되겠죠. 1m일 때 얼마냐 정도죠. 따라서 이 종거 뭐다 0.4m가 됩니다. 자 하나 알아둘 것은 뭐다 휨 모멘트의 영향 순도의 종거는 뭐다 종거는 항상 길이 단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이 단위 아시죠? 그 하나 정리하고 예. 그래서 종거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MBS의 최대 휨 모멘트는 뭐다 10km 곱하기 이 종거 1.2 플러스 또 3km 곱하기 해당 종거 얼마다? 0.4. 네, 이렇게 해봤더니 값이 13.2kN m 나오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서 간단하게 구하면 사실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예. 그 다음에 자 문제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4번에서는 정답이 또 4번입니다. 이거는 또 기본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본 문제. 그래서 똑같은 문제는 없는데, 문제를 조합하는 문제는 다 있습니다. 이거는 다 있는 문제고, 그냥 기본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최대 힘 모멘트가, 하나로 당연하죠, 이때. 최대 힘 모멘트다라고 해서 뭐다, 이때. 예. 전단적이 0인 점이라든지, 예. 또, 전단적이 뭐다, 부호지부. 부하가 바뀌는 점. 점에서. 저는 원래 강의 그거 편집 안 합니다. 편집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자, 그래서 또, 자, 죄송합니다. 자,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6m고 3m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게 이제 그, 집중하는 중고, 예, 그 다음에 뭐, 해결이 좋습니다. 대개의 문제들은 뭐다, 그, 이거 없죠. 없고, 이제 그냥, 오메가만 주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조합시킨 문제죠. 집중하지 없으면 뭐, 문제가 좀 밋밋해지니까, 이제, 하나 준 거죠, 이때. 예. 어차피 뭐다, 이때, 이 경우는 뭐다, 전단적인 이제, 영인 지점을 찾아서 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이걸 보면은 뭐다, 이때, 그 회사를 사는 자 이거죠, 이때. 가면 여기 등급호가 되니까 함력이죠. 함력이 뭐, 2 곱하기니까 여기가 12km입니다. 이것도 12km죠, 예. 그런데, 이게 뭐다, 현재 뭐다, 이때, 이것이 3m고, 3m가 됩니다. 뭐, 이것도 지금 현재 3m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함력을 이렇게, 함력하고 12를 비교하는 거, 이거는 뭐다, 이때, 따라서 뭐다, 결국 대칭이 되니까, 대칭. 하중 대칭 상태에 되니까, 함력을 재보니까. 따라서 이거 12k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는 12km다라고 이렇게 바로 가라, 해설하는 이야기가. 자, 그래 놓고서 뭐다, 이때, 거래 약서를 구하는 문제. 그래서 뭐, 이때, 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뭐, 전단에 뭐다, 이때, 아래에 뭐다, 12에서 마이너스 5, 오메가가 2니까, 2에다가 X를 사니까, 뭐, X는 6m.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암산이죠, 암산. 이거는 그 해석, 이거는 뭐다, 암산으로 가능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12, 응, 2, 5, 6, 끝. 예. 10초. 예, 이렇게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그냥 암산이죠. 해가지고 몇 마디, 해서 끝나는 문제.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제가, 여러분 보고 이제, 여러분들도 시험장이 아니고, 평소 그냥 뭐, 실력이라면은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시험장에서는 뭐다, 긴장 상태에 있으므로, 예, 자기 실력이 잘 발휘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예. 연습 손으로. 무조건 연습 많이 손으로. 예. 무조건 연습 많이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자, 문제 5번에 1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그 중국, 뭐, 이거는 역시 기본 문제죠. 예. 그, 기본 문제가 됩니다. 자꾸 이제, 문제 검토에서 이제 그, 운동력이죠, 운동력. 네, 자,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뭐, 아주 겁나게 했죠.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서 이때, 역시, 항복 능력이 뭐다 200이고, 이거는 뭐, 변형률은 뭐, 안 줬으니까 지나가고, 뭐, 구할 수 있지만 지나가고, 그럼 이거는 그 문제 아니고, 이제. 그래서, 그럼 이 그림을 왜 줬느냐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뭐다 운동력, 이 경우에 운동력이죠. 그래서, 운동력, 시그마 t는 뭐다? 네, 알파, 델타, t, e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데이터를 대입해 봤더니 뭐다? 알파가 뭐 12-3이다. 온도 변화가 10도씩 내려갔다. 내려갔으니까 인장 바뀌었지, 인장.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탄성 계수 e 값이, 예, 200기가니까, 이때, 예, 200기가니까 10에 3성의 값이다. 요 길기가 200이다, 뜻이, 요 길기가. 알겠습니까? 그럼 요것도 놈이 노니까, 뭐, 필요, 뭐, 001이 되겠죠. 이거는 뭐, 요게 200기가니까, 이거 200기가니까, 네, 이거는 뭐, 001이 되겠죠. 요게 200이니까, 예. 근데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때, 뭐, 얼마나 하느냐, 예. 사실 이것도 없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이것이 항보 응력 이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이 응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뭐다. 네, 여기가, 예. 여기가 바로 탄성 범위고 여기가 소상 범위다 나이죠. 그래서 탄성 범위 내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확인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 없으면 그냥 뭐 여러분들이 뭐뭘 구하라 온도 발력에 시간 없으면 그냥 RT 해가지고 뭐 온도 발력에 알파 델타 T EA 여기에 바로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지만 뭐다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뭐, 놓고, 뭐, 이때, 뭐, 여기다 대, 어차피 이거는 또 뭐, 이 경우가 또, 그러니까 뭐, 이거 한번 구했으니까, 이거 한번 구했으니까, 뭐, 그냥 요 하는 거죠. 예. 100에다가, 단면적을 줬죠. 예, 200을 줬네요. 하니까 이 값이, 2만 됩니까? 예. 2만 뉴턴 됩니다. 그래서 20개월 되죠. 자, 그런 문제. 저 그림을 왜 줬을까 하는 거 있죠. 오는 이제 듣고, 현재, 이건 우리가, 후크의 법칙. 그러니까, 선형 탄성 범위 내에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식으로, 이 식으로 바로 들어, 이 식은 우리가 어디까지는 또, 선형 탄성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 식들입니다. 예. 자,
아, 그 다음에 또 문제 6번 되겠습니다. 6번. 6번에서는 정답이 1번입니까? 1번이고. 그래서, 예. 아, 이것도 뭐, 아, 이것도 많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때 그, 역시 기본수입니다. 예. 기본수에 보니까 P 뭐, 이때, 500, 뭐, 관련 문제들은 유사 문제들, 이거는 유사 문제들이고. 예. 이거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 아, 463페이지, 예. 여기 많이 있구나, 예. 그래서, 3페이지에 뭐, 37번. 그 다음에 또 38번 해가지고, 37번, 38번. 여기에 또 많이 있습니다. 다 되었죠. 한번 참고하시고, 예. 자, 아, 이거는 뭐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 뭐, 정말 많이 하고, 제가 뭐다. 필요한 공식들은 아, 무조건 많이 암기해라. 그것이 아, 최상이다라고 하는. 이때, 아, 전체 시간 길이가 12m인데, 이렇게 6m 자르고, 예. 그 다음에, 이때, 3m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르고 하자, 이때. 자, 아, 여기에다가는 또 이렇게, 아, 뭐, 이렇게 뭐, 등변부 판정을 적고, 예. 그 다음에, 아, 뭐, 3kg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또 3kg다.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힘이 뭐다. 반대 방향으로 나란히 들어오니까 우력 모멘트가 들어오겠죠. 예. 그래 놓고서 이때, 아, 문제가, 아, A점의 수입 발력, 아, B점의 수입 발력이 뭐다. 네, 이것이 우리가 RA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입니까? 예. 그래서 RB가 되는데, 그러니까 RB가 RA의 두 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뭐다? 요놈이 이제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아, 이거는 뭐별 해설 그림을 참고하는데 별 도리가 없죠. 이때 그냥 이거는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이때 그냥 뭐다 이것은 또 여기가 2m 1m 2m 2m니까 우력 모멘트가 시계 방향으로 6km가 돌아가겠죠. 예, 그래서 뭐 한번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그럼 이렇게 그리면 뭐 어때요? 자, 이런 상태 하나하고 원래는 이제 이때 6m고 예, 이 상태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아 이제 시험장에서는 뭐다?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 바로.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뭐다? 이때 요 발레트죠. 이 발레트. 별 도리 이 경우는 뭐다? 하중이 이제 두 개, 모멘트, 특히 또 모멘트 하중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별수 없이 뭐다, 이때는 뭐다, 이때, 자, 이때는 이때, 자, 이때, 각각 발령을 해가지고 반응이 났습니다. 났고,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뭐다, 이때, 이런 경우에, 자, 이때, 이 경우에, 요놈에 대한 뭐다, 발령 무리가 뭐다, 6분의 오메가 L 되고, 요 발령이, 12분의 오메가 L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뭐, L분의 M이죠. 이때 L분의 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조합하는 거죠. 요거 두개 묶어버리면 뭐다? 묶으면은 RA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 두개 더하면 뭐다? RB가 되죠. 그런데 이 힘은 뭐다? 요 방향이 뭐다? 서로 다르죠. 이거는 방향이 같습니다. 같죠?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심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공식을 갖다가 잘 알고 있느냐? 물론 공식 모르면 뭐다? 이것도 합력도 R 해가지고 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뭐 아, 이런 문제 푸는데, 만약에, 이걸 공식 모른다라면, 이거 뭐, 토목지 공부는 되게 조금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예.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매번 하는 문제, 뭐, 제 강의 모의고사 뭐 떠는 친구 다 압니다, 이거. 맨날 가지고. 되겠죠, 이거, 예. 그래서, 뭐, 이번에 모의고사 했고, 예. 그러면 단지 하중을 조합시켜 놓은 것이다. 자, 그래 놓고서 이제 결국 뭐, 요 조건에 맞도록 대입하는 거죠. 따라서 뭐, RB가, 예, RA의 두 배다라고 했으니까. RB가 요거 두개 합친 거니까, 예. 12분의 오메가 L에다가, 그 다음에 L분 M에다가, 요거 두배 되니까, 이제 이때, RA는 저거 뭐다? 예, 6분의 오메가 L에서,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게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해가지고, L분의 M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뭐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들 데이터 대입하는 문제들이죠, 이때. 아, 이거는 뭐다? 좀 차분하게, 요건 이제 좀 치웁시다. 차분하게, 아, 뭐 하나씩 대입하는 거죠. 오메가 이제 잘 떨어지려 했습니다. L이 뭐다? 12m고, 예. 또 12m고, 여기 뭐다? 예. 여기 6m, 6 되죠. 자, 그 다음에 2에다가 6분의 오메가에다가 여기 12m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 12분의 M이 6이 됩니까? 예. 12분의 6이 됩니까? 예. 자, 이렇게 해봤더니 뭐, 계산하면은 오메가가, 예, 2분의 1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 2분의 1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뭐 공식을 많이 암기하라. 예, 손으로 다 정리하고, 예, 그뭐 맨날 강조하는 것들이죠. 자, 하중 갔다가 이렇게 한개 주면은 뭐별큰 의미는 없죠. 의미는 없고, 예,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주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다 여러분들이 뭐 해낼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이제 그 문제가 뭐다, 예, 시간이죠. 시간, 예, 시간을 단축시키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죠. 손으로 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7번 갑니다. 7번의 정답은 2번인데, 요거는 뭐 이때 뭐 기본서 있죠. 예. 기본서에 가니까 뭐 페이지 이때 622페이지. 이거는 뭐 비슷한 문제, 같은 취지 문제들입니다. 그때 있습니다. 이때. 자, 이것도 그 수업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라멘 구조물에서는 가끔씩 이때 뭐 BMD나 SFD나 또 이렇게 그 경사지게 문제를 주고서 뭐 이때, 예, 물어보는 문제, 이것처럼 뭐다 전단에 물어보는 문제 온다. 가끔씩, 자주는 아니고. 예.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된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된 상태가 됩니다. 예. 이렇게 놓고서 갑니다. 예. 이때 여기가 이제 15가 됐고, 예. 그 다음에 요 수직거리가 이제 이때 요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가 이제 이때 뭐 그래서 이 거리죠. 이게 4m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수평 거리들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뭐 3m고 4, 뭐 결국 이거는 뭐 그냥, 예, 3대 4대 뭐 5다 이런 이야기고, 이때 요 n 단면에서 이제 뭐 전단력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문제 풀때 뭐다 이때, 그래서 이때 먼저 뭐다, 오른쪽보다도 뭐다 반려 쪽이 낫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수직력 총합자료죠. 그러니까 이때 뭐 A점에서 뭐다, 여기쯤에서 우리가 A점에서 이때 요점에서 뭐다, 이때 15가 되겠죠. 15kg. 자, 그다음에 물론 이제 요놈이 이렇게 도니까 모멘트 발력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모멘트에 뭐15 곱하기 12 하면 됐죠. 근데 이거는 모멘트는 우리가 뭐알 필요 없습니다. 그는 이제 이 문제를 구하는 데서는. 그래서 뭐 제가 회사에서는 안 구했습니다. 그러면 발력, 수직 발력 RA면 우리가 뭐 이게 RA입니까? 예. RA만 우리가 알면 된다는 이야기죠. RA만. 자,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요놈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들이 뭐다 몇 번씩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해줘 이때. 예. 자, 이때. 자, 어차피 뭐 전단력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면 뭐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자, 요 아래를 갖다 위에다 갖다 놓고 뭐다, 이때 요 부재 축방향 힘과 뭐다, 부재 축의 수직한 방향 힘이죠. 요 이게 아래입니다. 요 수직한 방향 힘은 뭐다, 요 점에서의 전단력을 유발시키죠. 그럼 요 수직한 방향 힘은 뭐다, 이때, 자, 이 경우에, 자, 이때, 자, 이때는 뭐다, 이것이 이제 그 이 방향의 분류가 뭐다, 이때 이것이 5분의 3, RA가 됩니다. 아시죠? 자, 이 부분에서는 맨날 하는 이야기 있죠. 이때 봤을 때, 자, 봅니다. 이때, 자, 이렇게 됐을 때 뭐다, 이때, 자, 직교하는 뭐다, 이때 이 축하고 이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축과 이 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각이 이제 세타 치죠. 세타 치겠습니다. 하나 건너서 요각이 또 이렇게 세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뭐다, 예, 그냥 바로 자리를 바꿔라는 거예요. 3과 4를 자리 바꿔서. 그래서 가면은 뭐다, 이때 그냥 편하게 이제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직교 이거 뭐 우리가 많이 연습했죠. 그냥 기계적으로 바꿔서 이제 뭐 이것이 5분의 3 아래이고, 이건 물론 5분의 4 아래인데 이 문제는 필요 없죠. 충격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힘은 요 힘이죠. 그래서 전단력이죠. 예. 전단력을 유발시키는 힘은 뭐다? 부재축의 수직한 힘이다. 그걸 아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전단력이죠. 예. 전단력은 뭐다? 전단력은, 예, 부재축이죠. 축의 수직한 힘이다. 수직한 힘들이 전단력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거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아느냐 물어보는 문제. 따라서 이 경우에 N 단면에서 전단력 뭐다? 이때 5분의 3 아래에 왔다. 뭐 이때 5분의 3에다가, 예, RA가 15가 되니까 뭐, 예, 9kN 난다 되죠. 이렇게 정리되기 바랍니다. 안 쉽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자, 뭐라고 뭐 이야기는 제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문제 2번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뭐다. 이것도 많이 강조한 문제죠. 그 책에 있습니다. 있는데, 뭐, 아까 찾기 귀찮아가지고 안 왔습니다. 네. 아, 이거 뭐, 사대륙불, 뭐, 사대륙불 한쪽 왔을 때 있대. 자,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이쪽이 현재 이가 되고, 여기가 현재 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됐을 때, 시점인가? 예. 자, 아, 요 점이죠. 오, 이번에 3, 6이 많네. 그러고 보니까, 3과 6이 많죠. 예. 나 이번은 또 3, 6을 좋아하는 분이구나. 예. 머리가 좋은 사람이네. 예. 뭐 3번도 3이 많고, 예. 그다음에 4번도 6, 3이고, 예. 또 6번도 뭐 3, 6, 3, 6, 6, 3. 또 여기 또뭐 7번 그렇고. 예. 저도 그런 것도 많이 봅니다. 이제 출제자들 심리 상태, 예, 봅니다. 아, 농담 아니고. 다른 쪽에 제가 강의하면서도 아, 그런 것 많이 이렇게 따집니다. 예. 아, 이 사람은 뭐, 두뇌 구조가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또 성질이 좀 개팍하다. 아주 사피하고 또, 아, 똑똑하다. 이런 거. 또 깔끔한 성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압니다, 이게. 수차를 보면 압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이 문제가 되는데, 시점에서 휘 모멘트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는 뭐, 제가 이거 뭐, 매번 강조했던 문제들이죠, 이때. 이때는 이렇게 놓고서 이때. 이때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때. 이거 이가 되니까, 이건 뭐다. 이것도 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중첩법이 중첩법 예. 그래서 아 중첩의 원리로 가서 가는 게 낫다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아 등변분포 이렇게 해놓고 사는 문제 이해되겠죠 이것도 이거 자 근데 요 이제 이때 요 3이죠 이때 이거 왜 하냐면 이때 자 들어가죠 이때 이거 이렇게 되면 이때 이것이 자아 3번 L이고 3번 L이고 3번 L 됩니다 그때 여기가 시점이죠 이것도 시점입니다 여기가 시점입니다. 자, 요, 이때 MC죠, MC. 이때 MC가 우선 우리가 공식 암기했죠. 9번에 오메가 L을 조합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거 뭐 MC1 할까, 이거? 이런 거 뭐, 맨날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암기. 아, 암기 안 하면 또 발력 계산해가지고 또 와야 되지. 근데 공식 암기하라는. 매번, 그러니까 뭐, 어렵다라고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요 발력도 이제 그 생각해, 이거 뭐, 매번 하는 거잖아요, 이거. 예. 6번에 오메가 뭐 이쪽은 물론 뭐 필요 없지만은 이 문제에서는 뭐 3번 오메가 요거서 요거는 뭐다 이때 아 이거는 현재 뭐 이것이 그 결과 이게 3미터고 이거 6 아, 3미터가 되고 아 6미 아 3미터가 되고 어 6미터 아 6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요렇게 됐을 때마다 요 그릭 X가 되죠 이 그릭 X 나이 그릭 할까요? 이 X 되는 아 미안해 X 되는 위치에서 뭐다 MC2는 뭐 MC 되는 위치에서 뭐 6번의 오메가 L X, 마이너스, 6L분의 오메가 X3승. 이 공식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아, 요걸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뭐, 아, 등포 했을 때 2분의 오메가, 2분의 오메가 X 제곱 하듯이, 아, 등변 했을 때마다 6L분의 오메가 X3승. 예. 그래서, 아, 이거 안 그러면 또 이것도 계산해야 되고, 뭐, 이거, 이건 초보자들이지. 이게 뭐, 이거 미리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시도 이제 못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그냥, 자, 그래서 이때 요두 가지 수합되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때 MC는 뭐 9번에 오메가가 이건 2, L이 얼마 9, 예, 그래서 출제자도 그렇게 하는 게달 떨어지니까 예, 그다음에 이거 뭐다 이때 여기다가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예, 칠판 좁아서 6번에 오메가 이거 2가 되니까 예, 아 2에다가 아 L이 현재 그 9미터였지 X가 또 3미터 예, 마이너스해서 6L분의 L이 현재 9미터에서 그 다음에 오메가가 요것에 대치 2에다가 X가 뭐다? 3m? 예, 3이죠. 예. 요렇게 놓고서 이제 그 구한값이 됩니다. 하니까 이 값이 얼마? 예. 26이 나옵니까? 예, 26. 예, 26kg 나옵니다. 계산은 그 여러분이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중첩원리죠. 하중을 저렇게 나누어서 저렇게 생각하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래. 자, 자, 9번. 9번은 또뭐 기본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2번 되겠습니다. 2번이고. 맨날 강조하는 것보다 사양비
지상비는 R분의 KL이다라고 하는 것. 항상 뭐다, 예, 맥스하고, 이때는 뭐다, 이게 맥스가 되기 위해서 뭐다, 지상비는 뭐다, 미니멈이다라는 것. 인정인데, 뭐, 따라서 미니멈 뭐다, 이때. 그런 거, 예. 루트 A분의 I다. 그런데, 뭐, 사각형 단면일 때 뭐다, 1루트 3분의 H다. 라고 할 때. 사각형의 대진방이 이거잖아요, 이거. 예. 그러면 이때 뭐, 여기가 최적값이 되니까 뭐다, 이때. 그림 보니까, 이 경우에, 예. 그림 보니까 이때, 자, 폭이 현재 B이고, 여기가 2B가 되잖아요, 이때. 그러면은, 이 축보다, 우리가 이 축보다, 예, 맥스 축이 되고, 이 축보다 미니멈 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뭐다, 이때, 높이에 해당되는 것은 뭐다, 그냥 B가 되는 B가. 2B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때, 회전 반경은 예, 2루트 3분의 B로서 들어간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지. 뭐, 나머지는 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시장비가 이제 48 이하로 제한된다. B가 얼마냐. 요 내용들이지, 뭐. 그래서 이때 따라서, 최대 시장비가 없습니다. 그때, 48 이하다. 또 이거 쓰면 되는 거지, 뭐. 그래 놓고서 뭐, 담보 조건 있나? 담보 조건 없으면 그냥 1로 하면 돼, 그냥. 따라서, 이때, 그 길이 L을 물어봤으니까 이때, 없으면 그냥 L을 쓰면 돼,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때, 요 값이, 2루트, 3분의 B다. 이게 48이다. 예. 놓고 사니까 뭐, 이때, B, 하니까 이제 L은 뭐, 이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따라서 L은 뭐, 이때. 뭐, 이거는 뭐, 계산 여러분 알아서 하고, 이때. 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언제 해설을 이렇게 합니까? 이건 나는 해설을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 문제 읽으면서 쓰고, 끝, 이렇게 되지. 읽으면서. 그게, 어느 세월에 내가 이렇게, 이거는 평소 공부할 때 탁탁 머리 살고, 또, 실전에서는 뭐다, 이때, 실전에서는 이제, 문제 읽으면서, 아, 뭐, 일본 상사 뭐다, 아니, 이거 놓으면 뭐다, 항상 이거 찾아라. 항상 이거다, 미니멈이다. 그러면 이거냐, 내가 했잖아. 그럼 요 축일 때는 여기가 H가 되고, 이 축일 때는 여기가 H 되잖아, 높이가 되잖아. 이거는 완전 상징인 거야, 높이거나. 이거는 뭐다, 축에 따라서 다른 값이잖아, 저거는. B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곳에서 우리가, B하고 H일 때, 이거는 뭐다, 이게 B가 될 수도 있고, 뭐다, 이게 B도 될 수 있고, H 될 수 있는 거잖아. 예? 네? 바로 이제 가야지. 그렇게 되는 문제. 그래서 또 뭐, 한 가지는 또, 나는 해설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데, 그 다 전부 다 알바들. 대부분도 알바생들이지. 네. 그래서, 짧은 게 아니고, 그렇게 와야 그 제도단 실력이고, 그렇게 돼야, 15분 안에, 예카만 17개 정도 맞춰서 15분 안에. 그래야, 어느 시이든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서울시든 다 합격할 수 있어. 아, 물론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그러나 이제, 그렇게 쫓아오고자 노력해야 돼. 왜? 다른 사람도 노력하는데 본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지, 이제. 가고, 예. 10번 문제는 또, 10번 문제는 이거, 이 비슷한 구조는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는 다루진 않았습니다. 않고, 이제, 이게, 트러스 구조죠, 트러스. 뭐, 이게 4m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3m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문제가, 예. AB 트러스가 이제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때, 요건 뭐 참고로 여러분이 그 비슷한 구조 있는데, 그 온도로 돌려버렸죠? 예. 이제 133번 봅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구조는 비슷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같은 것은 아니고, 예. 자, AB 부재입니다. 이 부재가 온도 C가 10도씩 상승했다. 10도씩 올랐다는 이야기죠. 인장 늘어나겠죠? 늘어났다. 그런데 B쯤에서 스피드 변화가 얼마냐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윌리아선도, 예. 윌리아선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거 뭐. 아시겠죠? 예. 뭐, 뭣도 모르는 사람들 뭐, 엉뚱하게 풀겠죠. 이거, 예. 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예. 예? 이거 뭐, 그냥 온도 변화니까 뭐, 온도 변화 뭐, 이때 이거만큼 이 부재 축방이 늘었다는 것이 이렇게. 이게, 델타 AB다. 그러면 다, 여기서 스피드 변화니까 스피드 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 포인트가 이거죠. 포인트가. 요, AB 부재가 늘어나는 방향에 요 선분에서 요 델타 A죠. 델타 AB. 예, 여기서 뭐다? 바로 여기가 포인트지. 주세요. 여기에요. 이게 하이라이트 된 거죠. 그럼 뭐다? 그냥 요 길이가, 예, 바로, 예, BH다. 예. B쯤에서 스피드 변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뭐 아니 이거야 뭐 요 각도에 다 좋다니까 이거 뭐 이제 요거 뭐 이것도 뭐냐 이거 4대 3이잖아요. 4대 3. 똑같잖아요. 4대 3. 응? 똑같이 이거 예. 같이 가요. 자, 그래서 델타 AB면 델타 AB 뭐 델타 AB야 뭐 온도면 그냥 너는 온 델타 T 알파에 델타 T에다 예. 자,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이때 그 데이터도 있죠. 예, 데이터 값들을 이제 거기에 자, 뭐,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다. 그 다음에 10이다. 그 다음에, 지리가 한, 요거 5m 되니까 5000m 되겠죠. 예. 따라서 하는 것이, 예, 2mm가 되었습니다. 요거 2mm 되었다면, 이거 2mm 되니까 이건 얼마냐. 따라서, 이게 다 할까요? 따라서, 델타, BH는 뭐다. 자, 그리고 뭐, 코사인 세타분의, 예. 사실 짤 필요 없는데 코사인 세타분의 뭐 델타 AB다 예. 이게 2가 되고 예. 이것이 뭐다 5분의 4가 됩니까 하는 건데 뭐 나니까 얼마 2.5 예. 이렇게 계산되어지겠습니다. 뭐 이 코사인 세타 뭐다 5분의 4죠 예. 자 그런데 이거 뭐다 일자선도를 이용한다 이거 예. 엉뚱 가지 말고 그 저 예. 뭣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는 사람들은 뭐다 예. 그 한 번 들으면 안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있겠죠, 예. 차원이 다른 강의를 합니다, 차원이 다른. 또, 들어보면은 이제, 절대 안 나옵니다. 그, 옛날에 뭐, 워낙 그, 안티들이 많아가지고, 뭐, 되게 알바들 많죠. 그 뭐, 입시 시장도 그렇죠. 뭐, S 국사하고, 무슨 또 뭐, 국사끼리 해가지고, 뭐, 알바, 누가 또 국사 알바 뭐, 동원해가지고, 뭐, 예. 자, 세상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많고. 뭐, 저는 그냥, 혼자 그냥 유유히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가 쓰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또 그냥 전통적 문제들이고, 그냥 그, 그냥, 폐지금, 폐지금 모르겠다. 예를 들면 29번인데, 29번 문제. 그냥 처진 각이 0이 되기 위해서 이때,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이때, 이렇게 되겠죠, 예. 뭐, P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때, 뭐, 그냥, 문제 그림 넣어놓고, 예, 이걸 바로 그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있으니까, 뭐다, 이때, 접선거면, 뭐다, 이때, 이것이 선임각, 예, 세타 P하고, 이거 하고, 예. 그 다음에, M이죠, M. M인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원래는 이제 해설할 때 그림 그려줘야 되는데, 그림이 그렇게 귀찮습니다. 귀찮아가지고, 접선 것을 때, 이때, 이게 이제, 뭐, 세타, M 합시다, 예. 자, 세타 P는 뭐다, 예. 반시계 방향이고, 세타면 뭐다? 예, 시계 방향. 이거 뭐다? 이 두 값이 같을 때, 예, 치진 각이 0이 되겠죠. 예.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세타 P하고, 그 다음에 세타 M이 같다. 자, 이 단에, 집중을 주실 때, 2EI분의 예, P에 L의 조합이다. 자, 이 단에 M 칠 때마다, 치진 각, 예, EI분의 ML이다. 뭘 물었습니까? 아, M입니까? 예. M 물었으면 그냥 뭐, 날라가니까 이때 2분의 PL 되겠죠. 간단하게 또, 뭐, 식 하나로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뭐, 제가, 예, 거듭 하는 이야기지만은, 뭐, 나머지 아마 여러분이 그, 나머지 과목들이죠. 예, 그, 필수 과목에서 어렵게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도 많이 어려워 보이고, 이렇게 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자, 이 문제는 뭐, 그냥 기본서, 예, 이거 다 모의고사, 뭐, 하중은 다르지만, 뭐, 다 모의고사 할 때 다 해줬습니다, 이제. 이거 올 때, 그냥 이름, 하중은 다르고, 뭐, 하중은 이제 뭐, 집중 하중 주죠. 또는 뭐다, 등파중 주고, 예. 여기는 뭐, 모멘트 하중이니까, 뭐, 이때, 이 경우는 이제, 전체 지간 길이가 L입니다. L이고, 여기가 B점이고, 여기 C점입니다. 때 M이 이렇게 들어오죠. 됐을 때, 이때, 자, C점에서의 수직 처지면, B점에서의 M에 빼야 되느냐. 뭐, 일단, 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때, 처진 곡선 그림에는 뭐다? 얘는 곡선입니다. 곡선이고, 얘는 직선입니다. 여기까지는 곡선 보고, 여기서는 직선 보가 되겠죠. 왜냐, BC 구간에는 뭐다? 휘 모멘트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 모멘트가 없으면 뭐다? 예, 처진 곡선은 직선 구간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여기 이제 뭐, 이것이 우리가, 예, 델타 P가 되고, 이것이, 델타 C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C가, B에 몇 배가 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델타 P와 델타 C를 구해서,
문제를 득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해설사는 쪽에 그냥 뭐 사실은 뭐 크게 뭐 이해를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이놈에 대해서 우리가 공역보죠. 공역보를 작도해가자면 뭐 m이 되니까 마이너스 m이 되겠죠. 그 다음에 힘강성 EI로 나는 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m이니까 상향이 하중 놓고 놓고 고정단은 자유단, 자유단은 고정단. 이게 뭐다? 이것이 공역보가 됩니다. 자, 그 실제로 이제 여기가 이제 B가 되고 이건 C가 되고 A가 되고. 자, 델타 B는 뭐다? 여기에 델타 B 있죠, 이때. 여기 B점이죠, 이때. 합력 있겠죠, 이때. 근데 그럼 우리가 이때 공역보에서 뭐다? 공역보에서 우리가 이제 처짐이죠. 처짐은 뭐다, 이때. 처짐은 우리가 또, 그 점에서의 휘 모멘트가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휘 모멘트는 뭐다? 아래다가 뭐다? 이 그래들이죠, 이 그래. 이 그래들 뭐 우리가 X반 할까? 이 그래. 뭐, 이것은, 이걸, 아, 뭐, X반 뭐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뭐, 가급적이면은 해설 그림하고, XB를 안 나요. XB, 그 다음에 이거 갖다 XC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R은 똑같죠. R 곱하기 XB가, B점에서의 처짐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이때 저 델타 B는 뭐다? R 곱하기 XB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때 델타 C는 뭐다? R 곱하기 XC가 됩니다. 그러니까 B를 물어보는 것이죠. 몇 배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뭐다? 요 도심까지 거리의 B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따라서 뭐이 경우에 이때 따라서 그 R은 우리가 구할 필요, R은 우리가 알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델타 때 델타 C에 뭐 델타 C는 B 몇 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XC하고 XB가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놓고서 이제 하니까 뭐 아니 뭐 XB야 뭐이 거리야 뭐요 도심이 뭐 0.5가 되겠죠. 0.5L 그래서 0.5L 분의 그다음에 이건 1.5죠. 하나만 하나 1.5L 됩니다. 요거 L이죠. L에다가 0.5L 하니까 1.5L이죠. 그러니까 뭐 얼마 몇 배? 3배? 3배다라고 하는 거네. 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문제 그 13번이죠. 매번 하는 문제들. 물론 요 패턴은 아니고 이제 그냥 강조했던 문제들이지. 그래서 알고 있는 걸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뭐그 말밖에 안 되겠죠. 이때. 자, 13번이 됩니다. 13번, 1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물어본 것이, 최대의 진단은 여기죠. 최대 진단 응용은 뭐다, 항상 뭐다, 반지름 R과 같습니다, R과. R이 같고. 그 다음에 또, 요놈에 대한 뭐 일반 시간 내리쳐 있대요. 이번에, C가 X-Y 제곱에 타오의 XY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뭐 전부 다 이축이죠. 이 문제에서 이축은 사니까, 현재 이 문제에서는 뭐다? 현재 이 문제에서는 뭐다? 타오 0입니다. 0이 되기 때문에 타오의 매수는 뭐다? 매수는, 이 경우에 반지름 어때? 이거는 0이 되면 날라버리고 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죠. 또 제곱되니까 뭐다? 이것이, 이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Y의 Y가 됩니다. 아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때, 그래서 이 경우는 뭐다? 이때 결국은 이제 그, 자, 그래서, 이때, 이 결국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때 가는데, 지금 이것도 필요 없죠. 어차피 결국 뭐다, 타워 맥스는 R이고, 또 R은 또 뭐다, 타워 맥스는 R인데 하는 이야기, 그거 하는 이야기, R은 또 뭐다, R은 또, 여기에 비례함이 되기에. 그러니까, 두 수직은 이제 차죠. 두 수직은 이제 차이가 가장 큰 값이 뭐다, 결국에는, 최대 값이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하니까 뭐,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 있으니까 뭐, 이게 1번 같은 경우 보니까, 1번에, 시그마 X 마이너스 Y를 해보니까, X가 압축이죠. 압축인 건 뭐다? 마이너스고, Y가 뭐다? 2, 인자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러면 다 절대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해보면은, 이게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다? 문제 보고서 뭐다? 보고서, 그냥 이 상태로 뭐 바로 이렇게 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써준 말이고, 여러분들 바로 이제 이렇게 놓고 써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이 차이, 이거 자체가 지금 R, 이게 R인데, 이 문제에서는 뭐다? 여기에 비례한다는 이야기죠. 교수 2분의 1은 뭐, 빼버리고, 예. 그래서, 이게 객관식을 푸는 요령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4번이죠. 개인적으로 그 14번이 이제 그 괜찮은 문제입니다. 14번이 뭐,
좀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14번에. 예. 네. 자, 200, 이거는 뭐, 그, 기본서의 200, 이 고점으로부터 89번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또, 말하는 것이 좀 포인트로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자, 보겠습니다. 이때, 이것이 강체죠, 강체. 네가 강체이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이죠,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뭐, 길이가 L, 2L, 3L 되고, 예. 그 다음에, 요 W가 4개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요 길이들이 또, 보니까 이것이 LL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기서 얘 뭐, 그 해설 보고, 예. T1이 되고, 자, 요 케이블, 이 케이블이죠. 예. 케이블의 장력이 T2고, 여기가, T3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케이블이죠, 케이블. 자, 케이블이고, 케이블에서 뭐다, 이때, 그, 보니까 뭐 나머지 그 문제에서 뭐다, 단면적 탄성 계수는 다 같고, 예, 길이만 다 다르다. 자중은 다 무시한다. 이야기죠. 예, 이 상태에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이때, 이런 게 왔을 때, 결국, T, 그니까 각 케이블에 뭐다, 이 인장력이 변수죠. 변수가 되는데, 그 케이블의 인장력들과의 관계를 빨리 간파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 이때 그때 좋은 것이 이때 보니까 예 여기가 A 했고 이걸 B 했고 이걸 갖다가 C 했나 N 그래서 시그마 MB를 통해서다 MB과 절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때 자 요점 중심을 하니까 뭐다 이 T2하고 W는 뭐다 모멘트 중심을 통과하니까 모멘트가 같이 제로죠 제로인데 T1은 뭐다 예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반시계 방향이니까 근데 그리 같죠 그리 같으니까 뭐다 그 이야기는 뭐다 예 T1하고 T3하고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결과 T1과 예, T3 같다라고 하는가. 이게 근데 이것이 이 문제를 푸는데 대단히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서 뭐다 갖다 놓고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때 결과적으로 됩니다. 예, 그냥 제가 하는 방법들이죠. 예, 각 부재들의 뭐 강성도 이 부재 강성도를 K1을 합시다. 예, 물론 이제 이 여기 다 할까요 이때 예, 요 여기 다 할까요? 요 부재의 강성도를 K1입니다. K1은 뭐다 L분의 2A입니다. 이것도 K2입니다. 이건 뭐다, EL분의 2A입니다. 이것도 뭐다, K3인데 뭐다, 이건 우리가 3L분의 2A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이때, 결과적으로 이때, 이런 것이죠, 이때, 예. 결국은 이제 바로 우리가 뭐, T1을 이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현재, T1 일꼴 T3가 되어있죠. 그럽니다. T1 부재력은 뭐다, 우리가 또 이것이, 자, 이 변이를 갖다 우리가 델타 1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것이 하면 이때 강체는 또 강체는 변형은 생기지 않지만 다 변형이 생기겠죠. 이렇게 수평에 있다가 뭐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겠다 는 것이죠. 자 이걸 갖다가 델타 1,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델타 2, 이걸 델타 3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경우에 T1은 뭐다? 예, T1은 뭐다? 이때 강성도 K1 곱하기 뭐 델타 1, T3 강성도 K3 곱하기 델타 3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뭐다 이때,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해줄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때, JSK법에서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 이때, 네. 만약에 이거죠, 이때. 자, 여기에 강성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값이 가장 적죠. 이걸 만약에 그냥 K로 하겠습니다, K.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뭐다, 여기 3이 되고, 이건 뭐다, 예, 이건 우리가, 예. 3K 되겠죠. 이거는 뭐다? 2K 되겠죠. 예. 자, 이건 이제, 그렇습니까? 2분의 3K, 1.5K네. 2분의 3K 되나? 예, 1.5K.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예. 자, 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뭐 필요 없나? 예. 이렇게 합시다. 이건 뭐, 그,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면 좋은데, 자, 이때. 요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이때. 이것들은 뭐, 상호 어차피 관계가 놉니다. 관계가 노니까, 이때. 그래서 결국, 델타 3다라고 하는 겁니다. 델타 3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 K3분은 뭐다? K1의 델타 1이죠, 이때.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K1 갔다가, 이때. 자, 이때 가면, 이때. 가니까, 화면 이때, 그, 가서 보니까, 이때, 3배가 되죠, 이때. 이때, 이 상태에 이렇게 놓고서 해도 좋은데, 뭐다. 이걸 K 버리면 뭐다. 이것이 K 되고, 이거 뭐다. 예. 3K 되니까, 예.
이게 이제 델타만 되니까, 예. 3의 델타입니다. 또 귀찮으니까 뭐다? 예. 결과적으로, 예. 아, 델타 3는 뭐다? 3 델타다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첨자를 떼버리고 이걸 델타라 하겠습니다. 델타. 그럼 이건 뭐다? 네. 3 델타입니다. 근데 뭐다? 이때는 뭐다? 요 거리가 L이죠. 이 거리가 L. 또 이 거리도 L이죠. 같습니다. 이게 뭐다? 다행적으로 뭐다? 이런 2 델타 이렇게 되는 거 얘기해야죠. 그럼 이때, 그럼 이제 하나의 변수로 통일됐죠. 예, 통일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서 이제 이때,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 여기다 할까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문제가 좀 가장 좀 까다로운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놓고서 이때 뭐, 하나 더 줘, 이때. 예. 여기다 합시다, 이때. 시그마 V 이퀄 제로죠. 수인율 총합 제로. 예. 그래서 이때, T1, T2, T3는 뭐다? 이때, W다라고. 예. 1, 2, 3 하면 뭐다? 예, W 같다라고 되어있죠. 예. 그러니까, 저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델타가 이제, 아까는 뭐다? 이때, 델타 1, 2, 3가 있었죠. 변수가 3개. 델타 1, 2, 3 변수였죠. 변수가 3개인데, 미지 변수가. 근데, 하나로 이렇게 통일됐습니다. 그러니까 델타만 알면 이제 되는 거죠, 델타만.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뭐다? 이때, 간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요 값은 우리가 뭐, K1의 델타가 되고, 예. 이건 뭐다? 예. K2의 2 델타가 되고, 이건 뭐다? K3의 뭐다? 이때 3 델타 되어버리죠. 이것이 답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서 델타를 해보니까 이때, 자, 여기서는 델타를 해보니까 뭐, 그게 있습니다. 이때, K1 더하기 2 K2 더하기 3 K3죠. 이거분에 답을 됩니다. 그래서 K1 대신에 뭐다? K1 대신에 이거 대입하고, K2 대신에 K3 대신에 있죠. 이걸 대입하면 뭐다? 이때, 아, 이 값이 이제 델타가 딱 계산되어집니다. 이 값이 3EA분의 WL로서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델타가 계산되었죠. 뭐, T1은 뭐다? T1에 당연히 뭐기 때문에 뭐, K1에다가 델타. K1이 얼마? 예. K1이 그러니까 L분의 EA에다가, 예, 곱하기 3EA분의 WL 하니까 뭐다? 예, 3분의 W. 뭐, 똑같이, 예, T2는 뭐다? 예, K2에다가 또 델타. K2에다가 뭐다? 2델타죠? 2델타에. 뭐, K2는 얼마입니까? 예. 2L분의, 2L분의 뭐, EA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2에다가 곱하기 델타. 델타에 되니까 또 델타는 뭐다, 예. 3, 2A분의 W. 예. 이렇게 갑니다. 가면은 또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하니까 또 역시 3번의 W. 뭐, T3로 다르죠. 3번의 W죠. 전부 다 3번의 W로 3번의 W로 되는 거죠, 그때. 그렇죠, 예. 그렇게 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역시 이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냐라고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자. 아, 그 다음에 또 가서 이때, 그, 예, 문제가 15번이죠, 15번. 예. 자, 15번 문제는 뭐다? 15번의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15번은 이때, 자, 이때, 예. 아, 정답은 3번이고, 이거는 뭐, 그냥 이거죠, 예. 서머리 해가지고, 예. IX 서머리는 뭐다? 예. 사각형이니까 뭐다? 3번에 BH3상, 이거 조합한 겁니다. 그죠? 되죠? 뭐, 해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뭐, 요 데이터, 이렇게 이제, 뭐, 참, 문제 잘 만들었죠, 이렇게, 이때.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H만 떨어져가지고, 또, 바짝 붙여, 아, 좀 떨어졌구나, 이렇게 하고, 이거 A하고, B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이거 C하고. 자, 이렇게 놓고서, 이때, 예. 놓고서, 이때, 아, H. 예. 자, 됐죠. 폭비는 다 일정하다, 예. 일정하다라고, 그쵸, 예. 됐을 때, 이거, 아, IA, IB가 얼마냐, 예. A 단면에서 IA는 뭐다? 뭐, 이거 뭐, 밑변에 대해서는 뭐가, 예, 3번에 B에, 이거 H죠, 예. B에 H3상하고, 예. IB는 뭐다? IB는 또 3번에, 아, 전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중첩법. 중첩법입니다, 이때. 이렇게 놓고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편합니다. 3번에 B에다가, 이거 H층 2H죠, 예. 2H에 3상, 마이너스, 이거는 안 해도 빼주면 되겠죠, 예. 중첩법, 3번에 B에 H, 삼성 하니까 뭐다, 해봤더니 뭐, 제가 이제 이거 해설을 보는 이유가, 계산을, 실수를 잘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예,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IC는 뭐다, IC는 또, 예, 전체 단면적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가, 폭이 B고 높이가 3H다, 예, 놓고서, 3분의 B에 높이가 3H다, 이거 삼성에다가, 마이너스 또 3분의, 예, 이거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에, 그러니까 2H가 되겠죠, 예. 3번의 B에다가, 예, 2H3상 하니까 이것이, 뭐, 19, 예, 3번의 19에 BH3상이다. 그러니까 이때 뭐, 1대, 뭐, 7대, 뭐다, 19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거 뭐, 이것도 평행축 정리하면 된다, 이거. 예, 평행축 정리,
평면축 정리 있잖아, 이거. IX 해가지고, IX 해가지고, A 곱하기 Y 저거. 이거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데, 이거 뭐, 돈다 돌아. 돈 나니까, 돌아. 돌아. 예. 그러니까, 예, 요, 일반 시간. 사학할 때. 자, 몇 번 아까도 한번 이야기했죠. 예, 역학은 접근 경로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네,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실력이죠. 예. 아, 가장 빠른 길로 들어가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풀고 또, 이해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6번 되겠습니다. 자. 16번에서는 이때고, 16번에서는 이제 이거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자, 16번에서는 이때 그 16번에서는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4번이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놓고서 이때 뭐 단순보 갖다 놓고 예. 그다음에 물어본 것이 뭐다 D점이죠. 예. 요거 L이네. 예. L이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L이고, 그 다음에 이거 D점입니다. D점이고, D점이고,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3번 L점이고, 3번 L이고, 이거 3번 L이구나, 예. 그래서, 요놈 이렇게 쓰겠죠, 예. 쓰실 때마다 요 점에서 요, 걷을 때, 요 각이죠, 이거. 요거, 이제, 세타 D가 얼마냐는 물어본 문제. 예. 세타 D가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 되겠죠. 예. 어쩔 수 없이 뭐다, 이때, 탄성하전법, 예. 탄성하전법으로 가야 되겠죠, 이때. 그래서, 이때, 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뭐다, 이때, 4번의 PL인데, MC는 4번 PL인데, 이거 뭐다, 시간이 뭐다, 시간은 2L입니다, 2L. 2L입니다. 그래서 뭐다, 이때, 하니까, 4번의 PL인데 뭐 하니까, 이 값이 뭐다, 2EI분의 PL 되어집니다. 플러스니까 뭐다, 하행의 하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때는 이거는 뭐다, 이때, 3분의가 되니까, 이거 뭐다, 아니, L 갔을 때 2분이니까 3분의 1 하니까 뭐다, 이때 2가 날아가니까 뭐다, 이쪽이 뭐다, 3EI의 PL. 그러니까, D점이죠. D점에서의 요 하중강도로다. 이 하중강도는 3분의 PL 됩니다. 요 값이 아니죠. 자, L 갔을 때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3분의 2 왔으니까 뭐다, 여기서부터 가는 것이니까, 예. 3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날아가고 3이 되겠죠. 자, 그렇게 놓고서 뭐다, 이때, 이걸 갖다 놓고서 뭐, 이때, 요 반력이죠. 뭐, 이 반력 갖다가 RB 답시다, RB. 자, RB는 뭐다, 결국, 전체 삼각형의 면적, 전체 삼각형이 뭐다, 전체 길이는 2L이죠. 2L이고 하니까 이때, 자, 2분의 1 곱하기 2L 곱하기 이거 하는 게 되니까. 따라서, RB를 해보니까 뭐다, RB가, 예, 있습니다. 그냥, 4의 EI의 P의 뭐, L을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뭐, 요 D점이죠. 예, D점에서. 여기 뭐다, 탄성하중법, 예. 탄성하중법, 예. 탄성하중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D쯤에서, 세타 D가 되겠죠, 예. 탄성, 모아제 1정리죠, 예. 모아제 1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모아제 1정리 해가지고, 예. 모아제 1정리 해가지고, 저 이때, 이미쯤에서의, 지금 뭐다, 그 점에서 전단력이다, 예. 이쯤에 전단력 뭐다, 이때 뭐, RB에서, 예. RB에서 이제, 이제 바로 값이 또 귀찮다니까, 이제. 그래서, 이건 뭐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거 조심해. 마이너스 3이 되고. 대신에 이거, 요 면적 되겠죠? 이 면적 뭐다? 시계방향이니까. 시계방향이니까 플러스 단위이고, 마이너스 단위. RB는 반시에 도니까 마이너스 단위이고, 이건 뭐다? 시계방향이 도니까 플러스 단위입니다. 예. 그 하나만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예. 4의 EI의 PL죠. 이거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전단위라서. 전단 마이너스. 반시에 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거 뭐, 시계 방향, 조 면적이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죠. 예. 요 거리가 뭐, 3분의 2이니까. 그 다음에 요 높이가 뭐다? 3EI의 PL. 그래서, 3EI분의 PL. 예. 이렇게 해봤던 것이 뭐, 마이너스의 36.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죠. 예. 36입니까? 예. 계산 뭐, 이름 알아서. 예. 요거는 반시계 방향. 반시계. 그 다음에 아까 그런 거니까 이것이, 접수는 것더니 뭐다? 것더니 이것이 뭐다? 때 반시계 방향이죠. 자, 그렇게 놓고서 풀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전제하시고, 예. 자, 그 다음에 또, 그, 예, 이 경우에, 자, 이때, 자. 자, 그럼 16번까지 하고, 일단 뭐,
제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또 이게 많이 가면은 또 일단은 뭐 신제품까지 하고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